언제 한번 모이자. 언제 한번 모이자. 원어민들은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. Let's have a get together. Let's have a get together. 자, get 여기서는 하이픈 없고 together 여기는 동사로 사용했어요. get together가 뭐냐면 그냥 만나다라는 말입니다. 근데 meet보다 조금 더 편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, 오케이?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사 형태로 get together라고 하면 좀 격식적이지 않은 모임하고 파티를 뜻합니다. Okay, get together. Let's have a get together. 이렇게요. Okay, 그래서 get together. 격식적이지 않은 모임 파티를 하는데요. 이게 어, 명사로는 똑같이 모임 가 되고요.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. get together. 이럴 때는 만나다, 모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let's have a get together 대신 뭐, let's get together.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의미는 비슷하고요. 네, 오늘의 핵심 문장,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어디 노트에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. let's have a get together. 무슨 말이에요? 언제 한번 모이자. Let's have a get together. Very good. 나는 어머니의 60번째 생일잔치를 열어드렸어. 나는 어머니의 60번째 생일잔치를 열어드렸어. 자, 이거는 좀더 캐주얼한 파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부분별로 볼게요. 첫 부분은요. 나는 어떤 모임이나 파티를 열어드렸어. I hosted a get together. 자, I hosted a get together. 무슨 파티예요? 어머니의 60번째 생일잔치입니다. I hosted a get together for my mom's 60th birthday. I hosted a get together for my mom's 60th birthday. Very good. 네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Get together 이게 격식 없는 모임이나 파티가 됩니다. 꼭 기억하시고요.